동물원을 구경하던 새우정, 재롱, 보롱, 아롱이는 입체영상관 앞에 도착했어요. 우와, 입체영상관이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곳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입체영상을 보는 곳이야. 아하, 그래서 입구부터 황새랑 큰악새, 팔색조 그림이 있는 거구나. 어? 아이들이 입체영상관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제 곧 입체영상이 시작하려나 봐. 그럼 우리도 들어가서 같이 보자. 그런데 우리가 앉을 자리가 있을까? 지금까지 1반 23명이랑 2반 19명이 들어갔는데 벌써 자리가 다 찼을까? 들어간 학생들이 모두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요정들은 입체 영상관에 들어간 학생 수가 궁금해졌어요. 요정들이 어떻게 학생 수를 구할지 같이 지켜보아요. 그렇다면 23명이랑 19명을 더하는 덧셈을 해봐야겠다. 같이 해보자. 23 더하기 19를 이렇게 자리를 맞춰서 쓴 다음 이래자리 수끼리 먼저 계산하는 거지? 3 더하기 9는 12. 이래자리 수끼리의 합이 10이 넘었으니까 10의 자리에 받아올림하여 1을 이렇게 작게 써주고 2는 1의 자리에 내려 쓰는 거야. 이제 10의 자리 계산이 남은 거지? 받아올림한 수와 10의 자리 수를 모두 합하면 되니까 4. 그럼 계산한 결과는 42야. 입체 영상관에 들어간 아이들은 모두 42명이야. 그럼 우리가 앉을 자리가 남아있는 걸까? 응, 여기에 50명까지 앉을 자리가 있다고 써있어. 우와, 다행이다. 그럼 어서 들어가 보자. 새 요정들이 덧셈 계산을 멋지게 해결하고 입체 영상관에 들어갔네요. 천연기념물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